한적한 초여름밤, 운치 있게 만들어 놓은 앞마당 수영장에 집채만한 악어가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악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주말 미국 플로리다 키스의 한 주택가 수영장입니다. 가정집 수영장에 악어가 뛰어든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인데요. 신고를 받고 나온 야생동물 구호단체 직원들이 악어를 잡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밧줄을 걸어 물 밖으로 오케이. 끌어냈지만 필사적인 몸부림에 또 애를 먹는데요. 무려 3m에 이르는 커다란 악어, 끌고 가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포획해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어떻게 해서 집안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야말로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이역말리 타국에 자리 잡을 정도로 자신의 꿈에 진심인 청년이 있습니다. 6년 전 세네갈을 여행하던 한 레슬러, 그곳의 전통 무술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은 아프리카 세네갈. 벽돌 건물에 둘러싸인 모래판. 주민들 사이에 뒤섞인 동양인의 모습이 생경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씨름 같기도 한데요. 세네갈의 국기인 람브. 고대 전사들이 출강자를 가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스포츠입니다. 2017년 세네갈을 여행하던 일본인 레슬러 우오즈미는 이 람브의 매력과 세네갈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세네갈에 아예 자리를 잡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아카데미를 만들어 2026 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그를 응원합니다. 전통의 명절 단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중국에서는 단오절을 앞두고 무려 송나라 시대부터 전해온 전통의 보트 경주가 열렸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현장 함께 보시죠. 북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 함성과 함께 용머리를 한 배가 앞으로 쑥쑥 잘도 나아갑니다. 중국 단오절의 꽃이라 불리는 용선제가 한창인 현장입니다. 십수명이 용보트를 타고 일제히 노를 저으며 속도를 겨루는데요. 통나라 때부터 개최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신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추방을 당해 강물에 투신한 시인 굴원을 기리는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날 행사에만 100척의 용보트, 약 3천 명이 함께하며 자웅을 겨뤘다고 합니다.